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침례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네, 실용음악 전공이 아니고 MDV-EDCM 신학 목회음악 전공입니다. 네, 정확하게 네. 신학 MDV와 그리고 교회음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보컬로 들어갔고 그 교수님들이 그 제가 시험을 보는데 저희 각 대강당이 있어요. 이렇게 불을 다 꺼놓고 저기 뒤쪽에 한 구석에 교수님 네 명이 검은 실루엣만 이렇게 보이고 이제 나와서 노래 불러서 시험 보고 또 성경고사 보고 그렇게 해서 침례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면서 하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저희 부모님은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순복음교단으로 넘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성령 세례를 받고 순복음교단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그러다가 온누리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천의 하베스트 샬롬교회로 넘어갔다가 네, 그래서 다른 교회에 있다가 네, 이 교회를 오게 됐고, 근데 학교를 제가 한신대학교를 나오게 됐습니다. 거기도 기독교 장로교죠. 그래서 좀 저한테는 많은 충격을 준 학교였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은 침례교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어린 나이 완전하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양한 교파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네, 시편 47편 1절 우리 47편 전체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실 음악이라는 게 되게 싫었습니다. 저는 음악 시간에 되게 다른 짓도 많이 했고 선생님한테 많이 맞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찬양 인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진 대학생 형들을 보면서 제가 대학 고등학교 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 훈련받은 대학교 형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이렇게 보면서 저도 찬양 인도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혼자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에 올라와서 이제 물론 저는 순복음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기도하고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오늘 설교 주제가 뭐죠? 돌파의 함성으로 주여 소리 지르고 방언을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당연하게 컸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예배 모임 가운데 갔을 때 그냥 방언으로 소리 지르고 그냥 주여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찬양하고 있었어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이 찬양을 막 하는데 정말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함성을 지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16년 되겠죠? 그 전에 대학생 때. 그래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안에서 계속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솟아올랐어요. 넘쳐흐르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다 잠시만 눈 감고 손 들고 찬양하는데 저 혼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계속 소리 지르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계속 멈출 수가 없고 그러다 울고 기도하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계속해서 제 안에 그렇게 함성을 지르고 주님을 향하여 높은 찬양으로 노래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예배 인도자 학교를 처음 이제 그런 예수인도자의 단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받을 때 수많은 말씀들을 외우게 하고 또 밥솔기 목사님이 그때 또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도 읽게 하고 또 예배 인도자 훈련도 하고 간사님들 앞에서 예배도 인도하게 하고 그래서 그때 읽었던 말씀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7편입니다. 이 47편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 기쁜 소리로 함성을 올려라. 하나님께 기쁜 함성을 올리는 것이 이곳에서는 이 시편 47편에서는 찬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갖고 있는데요. 47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호 가운데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뿔나팔 소리 가운데 올라가신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환호하고 하나님께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왕이 대관식 때 어떻게 왕이 들어오면 좌우에서 검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팔을 불죠.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성을 지르죠. 우리 왕이 오셨다. 우리의 왕이 임하셨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영화를 보셨죠? 그 넓은 들판에서 수많은 부대들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패와 칼을 들고 치면서 함성을 지르죠. 전쟁 시작 전에. 그러면 백마탄 지휘관이 앞에 나와서 말이 한번 이렇게 왔다가 한번 이렇게 갔다가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칼을 이렇게 들죠. 그럼 그 모든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성을 지르면서 전쟁터로 나가기 시작한 거죠. 적군과 싸우고. 그래서 함성은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사람들의 돌파의 함성,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함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인도 할 때 항상 돌파의 함성과 높은 찬양으로.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예배와 찬양들이 있는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이렇게 음악을 지금 갖고 하잖아요. 피아노도 갖고 드럼도 갖고 베이스 뭐 일렉 아니면 성가대가 나와서 뭐 전통교회 같은 찬양도 하고 이스라엘에 나오는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 세련되거나 우아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시끄럽고 함성과 함께 뿔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는 소리. 정말 시끄러운 그 소리. 그러니까 우아하고 아름답고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전쟁의 함성 소리.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가 곧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 예배가 곧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드리는 전쟁의 신, 전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그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5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5장 13절 역대하 5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함성으로 시작하면서 모든 악기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들 어떤 두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셨다면 여러분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셨다면 그런 교단에 어떤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배할 때마다 모여서 이곳은 어떤 곳이죠? 전쟁하는 군사들이 모여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에 우리끼리 우리의 사기를 올리고 그래서 주님의 그 작전 지시를 하달받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이 모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겠다.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 군대 갔다 오셨 분들 아시죠? 목소리 작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엎드려 보죠. 그렇죠? 군인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예배 드릴 때 그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강한 자로 오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강한 자의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자의 목소리를 선포하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방언을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 되게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일어나서 책을 읽으라고 하면 이 책을 보는데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온 땅과 하늘이 진동하고 있어. 너무 떨려갖고 그래갖고 이러고 막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순복음교단 수련회 가서 방언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벗겨지면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또 이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도 좀 떨고 있습니다. 네, 아시죠? 오늘 횡설수설 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네. 사실은 이 설교를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갑자기 이제 준비하게 돼갖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소리 지면서 예배하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막 찬양하고, 또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와서 선교사의 꿈을 갖고 선교지에 가서도 물론 모스크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끼리 모였을 때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선포하고 주님 우리가 말씀을 육성으로 읽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제 영혼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선포하고 함성을 지르고 표현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향해 소리치십시오. 우리 방금 읽었던 시편 47편 말씀 있죠? 우리 거기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한번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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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아멘. 우리 시편 47편 우리가 보시고 우리가 좀 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 첨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할 건데 여러분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시편 47편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리고 우리 예배팀 잠깐 나오셔갖고 네 나오셔서 우리 민혁이는 16비트로 쪼개주고 네 E마이너 CGD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나온 대로 하는 거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찬송하는 것이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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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을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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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하라!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다.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주님 이 장소를 축복하시고 이 장소를 기름 부으시고 이곳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판단과 정죄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함과 회복과 기쁨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이 성전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주님 이곳 가운데 기름 부으십시오. 성령이 변해 주시옵소서. 예! 시편 149편의 말씀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을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귀인들은 처요구라고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주님 이곳이 기록한 판단대로 주의 말씀대로 열방을 심판하고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이 이 열방을 보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 안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돌파의 함성과 높은 찬양으로 나가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 제가 그만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제 안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터트려내십시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면 주여 300창 하시면서 주여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모든 성령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샘솟을 솟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나이와 내 직분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제가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찾고 싶습니다. 주님을 찾고 찾습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런 문제가 늘 제 삶을 얽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삶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들로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가 올라가도록 주님 우리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웃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로 군대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함성을 제시해서 여러분 배가 아프시더라도 정말 우리가 생명과 목숨을 건 기도로 주님 이 시간 당장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한 심령으로 주여 이웃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모든 다친 분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돌파의 함성으로 우리의 묶인 것들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저희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며 눌림으로부터 회복되어진 역사를 일으키시옵소서. 이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으실까요?
시간이 있어서 한 5분, 10분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장로교 출신이라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 부르짖으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일곱 바퀴 돌고 마지막 때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은 부르짖는 겁니다. 나중에 영의 원리를 알면서 이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놀라면 숨을 멈추게 돼 있어요. 깜짝 놀라 숨을 멈추고 숨을 죽이고 이 숨을 멈추면서 사실은 이 안에 영의 이 안에 이렇게 묻게 맺혀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눌린 것, 그다음에 억눌린 것, 성경 보면 이런 표현들 있죠. 이게 실제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상황 정치적으로 눌린 것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눌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게 소리에 묻어 나옵니다. 이게 소리에 묻어 나옵니다. 찬양하시는 분들 소리 쫙 할 때요. 그분의 영의 소리가 그 소리에 묻어서 나옵니다.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묻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묶여 있는 것들이 이렇게 끊어져야 합니다. 이게 돌파입니다. 어떤 분 그 선을 어느 선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말을 할 때도 항상 그렇고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묶여 있는 그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서 놀라고 협박당하고 이런 것에 눌려있던 것으로부터 그걸 뚫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무식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강력한 처음에 이 빗장을 콱 뚫어내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여러분 소리를 내셔요. 그냥 어린아이가 응애만 해도 부모가 다 알아듣잖아요. 엥 하다가 안 들어주면 어떡하죠? 응아 그랬다 안 들어주면 아! 이런 건 비슷합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목이 안 쉬어요. 애들이 응아 하는데 목이 안 쉬어요. 어른이 되면서 이 목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래갖고 막 이렇게 누르고 조심하고 이러면서 갔는데요. 아기들이 울다가 목 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여러 가지로 묶어놓으면서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들려졌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게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 기록됐을 때는 그 힘이 약한데요. 이것이 소리를 통해서인데 그래서 사람의 이 몸은 울림통과 같습니다. 이 소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울림이 돼서 소리로 나갈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 내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하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령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여러분이 이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랄까 창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여러분 그게 아직 덜 급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기적 상황에는 그냥 그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때는 산 속에 올라가 산 위에 올라가서 야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야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말 그 예, 소리 내는 건 그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야호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예배 시간에 야호 할래니까 야호 이러죠. 야호. 근데 이제 점차 제대로 하려면 배에다 힘을 주고 입에다가 손에다 입을 대고 야호 이렇게 이제 소리 내시죠 하죠. 네. 이거 준비 없이요. 이게 모든 것이 소리 뱃속으로부터 울림통이 되어지는데 이거 준비 없이 야호 하면요. 목으로만 해요. 야호 이렇게 되면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조금 이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자기 나름대로 소리 지르는 울림통들을 조금 조금씩 알게 돼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주여 이러다가 주여 도미솔 미죠 주여 솔로 올리시라고요. 한번 해보실래요? 도미솔 주여 이렇게 대부분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야
그 다음에 솔 다시 더 올라볼래요? 솔이에요? 네, 또 한번 도를 올려보세요. 솔, 도, 주여, 주여. 이렇게 음을 자꾸 올리세요. 그 다음에 미, 주여. 이게 괜찮아요. 처음에는 목에 힘 딱 주는데 목은 가능하면 힘을 빼시고요. 올리세요. 그 다음에 솔, 주여. 주여! 예. 네. 목에 힘을 빼고요. 자꾸. 그래서 하다 보면요. 이게 내가 점차 내 안에서 소리가 어떻게 나가는지 아는데 그게 희한하게요. 이 영적인 것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저도 이게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실수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우리 전사님도 그러니까 이 입 앞에서 치음으로 소리를 많이 내세요. 주로 말할 때. 이게 소리가 전달이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나갈 때 이 치음이에요. 입술에다 힘을 주고 입을, 입술 약간 옆으로, 아나운서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볼펜을 물고 얘기하는 거 훈련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정확하게 또박또박 전달이 돼요. 소리를 낼 때도 질려! 질려! 이러면 이 아서. 근설해로 노래하 이러면서 앞에서 소리 나는 할 때요 소리가 명확해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앞쪽에서 치음으로 많이 쓰신.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내는 게 다른데요 실제로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실 때 소리를 내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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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내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할 때요 소리를 내셔요. 소리 못 내시는 분이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뭔가 묶여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아직 많은 묶임으로 인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그 소리를 그래서 여러분 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말 못하게 묶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문화는 제사 드릴 때 말을 못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르신 조상신이 왔는데 우리 말하는 말소리에 날라간대요. 말하지 말라. 이거 숨도 안 드시고 말을 못하게.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묶여있는 것이 뚫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눌려있는 것부터 자유케 돼. 아까 이거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그냥 이렇게 소리만 내는 건 그냥 소리꾼인 거죠. 근데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야 그러면 그럼 그 의미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지를 때 그냥 아유 뭐 지르는 나도 한 소리 한다 야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소리에 소리가 정말 전달돼요 지금. 네.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영의 소리가 전달된다고. 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요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내 안에 묶여 있는 것들을 뚫어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정말 안 됐던 사람인데요. 하면서 점차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딱 놓고 그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면요, 희한하게요. 저는 이거는 어디에 아직 못 봤는데, 제 안에 뭔가 이렇게 눌려있던 감정이 딱 풀리기 시작하면서요, 뭐가 이렇게 푹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거나, 갑자기 그 감정이 갑자기 확 풀리면서, 사이다처럼 뭔가 확 이렇게 상쾌함이 오거나,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이 끊어지고 주님과 동일시 되어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 일하심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돌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돌파의 함성에는 옆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내가 주를 향하여 내 이 묶여있는 것들이 뚫어진다, 끊어진다. 예. 이런 마음으로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 예, 그냥 요령 하나만 알려드리면 사람마다 소리 내는 방법이 워낙 다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소리에서 도미 솔이면 솔에서 하나만 더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소리를 자꾸 내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렇게 울림통의 열림이 점점 이렇게
이렇게 확장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건 조금 요령인데요. 목을 쓰지 마시고. 목을 쓰면. 여러분, 이렇게 외쳐도 목 안 쓰잖아요. 질야! 이러면, 이게 완전히 목 가는 지름길입니다. 한번 질면 갑니다. 마이크 시스템에 안 좋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눌리거나, 이럴 때 돌파의 기도를 하면요. 이게 안 뚫리면 내 목이 시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딱 외치면 나아갈 때 갑자기 확 뚫려지면서요. 정말 이렇게 공기가 상쾌해지고 하늘이 열린 것 같은 이런 돌파일들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할 때요. 정말 외치십시오.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냥 우리는 보통 주여 몇 번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도 저는 이가 편한 사람이에요. 아예 이오우 하잖아요. 사람마다 발음 내기 편안한 이 구간 구조가 있는데 아가 편한 사람이 있고 애가 편한 사람이 있고 아예 이오우가 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서 예 예가 편한 사람인데 저는 예가 어려워요. 저는 이가 편한 사람이에요. 이 이게 편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여가 좀 그 한국 사람에게 좀 맞죠. 여 발음이요. 로드 주는 오 해갖고 혀가 안으로 말리면서요 힘들어요. 잘못하면 혀 이게 숨 막혀요. 로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가 이렇게 소리를 밖으로 내는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주 여가 훨씬 이렇게 소리 내기 좋은데 아니면 예로 하든지요.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외치십시오. 외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 큰 함성과 함께. 그러면 이게요, 스포츠에는 다 나타나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한번 외쳐보려고 축구하는데, 야구하는데 가가지고 술 마셔가면서, 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된다. 그럼 그게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것인데요. 하나님 그 원리들을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두셨습니다. 그럼 이게 정원 목사님의 부르짖는 기도 1, 2, 3, 4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책 이만큼씩 해서 거의 정말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배로 부르짖는 거, 가슴으로 부르짖는 거, 머리로도 부르짖는 거, 다양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외치십시오. 부르짖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묶여있고 잡혀있고 나도 모르게 속아 있었던 이런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무슨 찬양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찬양하고 같이 또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